지난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죠. 국내 기업에서는 만우절을 기념한 이벤트나 한정 판매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마트 24는 지난달 31일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함께 이마트 24 우주점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해트 아이스크림은 바밤바 아이스크림의 쌀맛 버전인 버변벼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여러 이벤트 중에서도 최근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명랑 핫도그에서 출시한 오이 핫도그입니다. 말 그대로 핫도그 안에 소시지 대신 오이를 넣은 건데요.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일부 지점에 일일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는 2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가짜 사진이 발단이 됐는데요. 당시에 명랑 핫도그에서 출시한 적이 없는 오이 핫도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됐고요. 명랑 핫도그 측은 이번 만우절을 맞아서 인터넷 밈을 역이용해 제품을 출시한 거예요. 핫도그와 오이, 흔치 않은 조합에 호기심 넘치는 누리꾼들은 맛을 본 뒤 SNS에 후기를 남겼는데요. 이게 정말 맛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먹어봤지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의외로 아삭하고 상큼하다며 사라다 빵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이를 싫어하는 누리꾼들의 경우 오이 헤이러라, 사진만 봐도 끔찍하다, 뜨거운 오이라니 이건 좀 선 넘었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소비기한 표시제, 여러분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야기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 표시제인 거예요. 한 매체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의 80%가 소비기한 표시제가 유통기한보다 더 효과적 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어서 날짜가 지나도 먹어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등이었어요. 이 소비기한 표시제는 과도한 식품 폐기량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최근 고물가 여파로 알뜰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 및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관심도 전보다 더 커졌다고 해요. 주요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세븐일레븐에 따르면요. 마감 할인 어플 라스트 오더의 누적 판매량은 약 270만 개로 폐기 절감액은 매가 기준 77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또 라스트오더의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유통기한 마감 세일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기한 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가 혼재된 점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어요. 올해까지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기재해주면 안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오이는 좋아하는데 뜨거운 오이는 조금 일설 좋아하고 똑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